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모든 영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을 쳐서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맡아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형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또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셨죠? 아까 요 오는데 어떤 찬송이 부르시냐면 455장을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올해 2024년도 첫 주 첫날이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날 한번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아멘. 연불연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작은 연불 변함이 없어 그 나라 가기까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저 중동 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약속을 한대. 언약. 그 언약이라 그래. 어르신들이 약속이다.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을 뜬대. 짐승을.
각을 떠서 손을 잡고 거리를 지나가. 왜냐면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네하고 나하고 이 짐승이 갈라서 이렇게 하듯이 네하고 나하고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둘이로 이렇게 애식장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항상 그 약속을 지키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각을 떠서 지난 곳을 지나가시고 너희 천지는 변하겠으나 아버지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면 내 영혼도 날마다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이 별로 없어. 행복이 없어. 한 번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일어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어디 여인? 수가라의 동네 사는 여인이란 말이야. 오늘 여기 서울 여기가 서울 여기 어디면 동네듯이 그 사마리아인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다 해봤어. 남자도 한번 다른 데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또 갈아보기도 했어. 쉽게 말하면 돈도 많이 벌어보고 다 해도 행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대낮에, 여러분처럼 중동에 가는 날은 여름이 엄청 덥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여고 덜렁덜렁 어디로 와? 지금 우물로 길을 오는 거야. 오늘도 내 인생이 왜 행복이 없지? 오늘도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래? 이러면서 늘 그냥 또 이것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도 행복이 없어. 그리고 오늘도 또 물을 대낮에, 낮에는 창피해서 못 와.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여자가 말이야, 세상에 이래서 하니까 제일 따신 대낮에 12시에 거기 물을 길러 오는 거야. 여러분, 거기 오는데 덜렁덜렁하고 올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여인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래?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었지? 왜 살아야지? 나는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하고 왜 이래야지? 그리고 덜렁덜렁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물을 길러 오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 분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통달하고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오는 여인을 몰라. 물들을 들고 오늘 오는 건지 끄는지 오는데 저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거야. 왜?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인아, 너 지금 네 나 물 좀 다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선지자 같으신데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게.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 지금 그러게 이 여인에게. 네가 물 달라 하는, 네가 지금까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할 자를 알면은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은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시고. 왜? 아버지는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에게 와서 네가 다 해봤지. 행복이 없잖아. 오늘 나 좀 만나라.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을 때는 이런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주러 내가 왔지 않냐. 나 만나면 다 끝나.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러 오실 때 이 여인이 그냥 감사해서, 그러면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힘들었던 부분을 해결할 자. 이거는 아무것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제일 힘드는 것이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죽음을 해결할 분, 이 모든 해결할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물뚱이를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데 깨뜨리지를 않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모든 거 깨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깨지면은 골치 안 돼. 여러분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가지. 이 여인은 다 던져버려. 삭개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되리라.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진죄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 토세란 거 4배나 가깝나이다.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회개하고 내 있는 거 제대로 만나려면 다 깨고 부서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 그냥만 하면은 만났다 하고 그것만 끝나지. 안 돼요. 다 내가 하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다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여러분 2023년도를 돌아봅니까? 감사밖에 없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너무나 많은 또 코로나 시대 때도 다 죽음의 위기를 넘고 2023년도를 보면 어떻게 그런 왔는지 몰라. 2023년도는 정말 행복했는데 행복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홍수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이제 보면은 이런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오다가 물 먹고 와도 이를 씻으셔야 돼. 왜? 이를 이렇게 해야 돼. 왜? 고기 먹은 것처럼 얼굴이 벌게 갖고, 야, 저번 보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향기를 바라고 다녀야 돼. 아멘. 아, 2023년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기 올 날을 생각하면 기다려지고, 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2023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 그러면 들어주시고 하면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좌우로 해서 들어주셔서 왔는데 내가 하는 게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오늘 우리 아버지 불러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고 다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기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 잘해야 돼. 어찌하든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에게 오는 것을 끌어당겨야 돼. 할렐루야. 왜? 아버지는 너무 부자야. 근데 내가 안 돼서 내가 아버지는 하염없이 주시기를 아 해도 줘. 사놓으면 그게 그냥 이상하게 서서 그냥 그 사놓으면 저기다 그냥 전철이 가게 되고 막 그렇게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그런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불러줘도 아버지가 좋아서 그래. 난 아버지 이름 많이 불러드리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경에 구약이라 그랬다. 구약.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가. 용세주로 오게 간다. 그걸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구약이라.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그런 게 신약입니다. 그래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 어르신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간다는 믿음만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있어요. 저희 백성들이 너가 뭐를 뺏겠냐? 죄를 보내. 이 바알 아스돈 이런 우상을 자꾸 잊어버려. 제가 올무가 돼서 자꾸 질 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런 이방의 나라를 섭득해서 뭐를 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잊어버려.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까? 뭐를 잊어버려?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져버려. 근데 법궤를 잊어버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디다가 법궤를 갖고 가냐면 블레셋 땅에 블레셋이라 우리 주위에 이방 나라가 이북이나 저런 곳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나라라는 곳이 괴롭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뺏겼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하나님의 또 그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내가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법궤를 여러분 다 못하는 게 법궤를 어디를 도로 블레셋 사람들 이야 너희 하나님은 삼천하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만큼 위대한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법궤를 빼앗아왔지만 무서워. 갖고 가라.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법궤가 도로 가지고 이 세월이 흐른 후에 몇 년이라는 따로 있어요. 20년. 20년 동안 어르신들이 지금 이게 뭔 소리요 이러시는데 그래도 지어야 돼. 20년 동안 법궤를 잊어버렸어. 20년 동안을 법궤가 뺏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를 잘 못해. 옛날에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늘 그렇게 울면서 운다는 건 없지만 그런 애절함이 있어. 하나님하고 늘 사모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그냥 여기 와서도 하나님 이러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찾니? 예 하나님을 찾으려면 진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여기 나오시면서 하나님 그런데 뭔지 모르고 오늘도 이 마음에 게 너무 많아. 우리 권사님이 그냥 우시네. 그래요 맞아. 가진 게 너무 많아. 이 속에 뭐 이렇게 많은지 이걸 그냥 가득 담아놓고는 하나님 지워서 이러고 그냥 와다가 무의미하게 가고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거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뭘 가지고 지금 가득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 아버지 나는 뭐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교통이 안 됩니까?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회는 돼. 울긴 하는데 회 돌아서지면 회개라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던 길을 잘못 가고 나고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가만 보니까 오늘 다 끌어냈어. 주여 따르면서 주여 저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앉아서 그냥 오늘이 뭔 날이에요? 토요일이니까 가야지. 오늘 이 목사님 오신다니까 가야지. 이러고만 오시면은 안 돼. 다 버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버리고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우리 아버지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상승 이것도 있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먹는 걸 밝혀요. 이런 하나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 막아버려. 받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콘테이 덮듯이 하늘이 구름으로 닫혀서 비를 못 내리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풍성한.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에게 오는 좋은 하늘의 신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2024년을 멋있게 깨끗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너희들은 늘 또다시 반복, 또다시 반복, 또다시 아스담, 또 바알, 또다시 말고 회개하라. 진심으로 끌어내라. 그럼 어디를 모여? 미스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 선사인. 할렐루야. 어디로? 선사인 교회로 모여라. 아멘. 거기는 미스바인데 선사인 교회로 모여라. 할렐루야. 이게 모여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아니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 지금 선사인 교회 여기 다 모여 있대. 쉽게 말하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데 우리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잘 모르시니까 선사인 모여 있대. 이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막 들어가서 다 그냥 멸절시키 죽이자 그러고 있는데 아멘 하시면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오늘 이제 물을 막 들어줬네. 이렇게 물을 성경에는 물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도 있고 또 제가 할 때 있어요. 그렇게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지금 불레셋이 들어오는데 충분히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가지라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번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를 하늘 영광 받으며 주 가신 길 가오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에 더욱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아멘. 넓고 큰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 좁은 길은 아무도 잘 안 갈라 그래. 우리가 안 가도 가. 좁은 길을 가야지요 하고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목사님 너무 귀하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신나시. 할렐루야. 넓고 큰 길은 누구든지 다 가. 좁은 길은 힘들어서 안 갈라. 좁은 길을 가봤는데 지금지만 넓고 그러나 이 길을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이 길이 누려져. 할렐루야. 주님하고 가면은 누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준비해 주시고 충만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사인 교회로 모여라. 모이니까 저 불리세 사람 아버지 죽다면 죽어. 살아야 살고 살겠다. 그러고 막 달려가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가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위에 거 떨어지는 거 받아 먹게 되고 앞으로 넘어지면은 또 고기 물고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요. 아멘. 어, 나는 있어요, 저한테요. 저는 어릴 때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를 떠나지 않았거든, 늘.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르신들이 또 너무 또 좋아져,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운동하시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부르면 다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우리 아버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암몬 또 모압 또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해할지라도 그들과 화친하고 친구로 삼게 하고, 또 시온이나 이런 옥같은 왕들은 쳐서 멸하도록 주님께서 하실 때 그것을 처음으로 많은 또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광야 선사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이 되도록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